물론 OR 문장을 AND를 썼어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로 하게 되면은 AND로 하게 되면은 좀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말이 아니다. 주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CTS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죠? 아니라고 하는 것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작다잖아요. 작거나 크다로 되어 있네요. 그거나 그 말이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도 똑같습니다. 결과 equal 기호가 빠졌네요. equal 기호를 넣어서 하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중이면은 임금을 그대로 하고 주말이면은 임금을 1.5배로 해주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OR 같은 결과가 나오죠.